안승재 숙성꿀 채널에서 이벤트 할 때 꿀 선물용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숙성꿀지기 안승재입니다. 오늘은 삼매벌로 아카시 꿀 따기 도전 영상 찍어볼 건데요. 지금 벌통이 새로운 게 왔죠. 이것은 경남 양봉원에서 해피홈이라고 새롭게 만들어진 벌통인데 저에게 한번 써보라고 주셔서 단상하고 개상 택배로 두 개가 왔습니다. 개상에도 보면은 소문이 있어요. 드나드는 문이 있죠. 네. 신기합니다. 그죠? 그리고 요 홈에는 화분 채분기도 같이 달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개상이랑 단상 1층이랑 2층 벌에 문을 별도로 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화분 채분기도 따로따로 달 수가 있고요. 그리고 1층과 2층을 연결하도록 이렇게 홈이 별도로 두 개가 맞는데 이거 잘 보관해야지 잘못하면 분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한번 1층 열어볼까요? 어떻게 열까요? 아, 이 앞쪽에 이거 이렇게 또 홈이 있네요. 홈 기억 디귿작 걸쇠 앞뒤로 되어 있어서 딱 열면 되고요. 그냥 뚜껑인데 앞부분에 보니까 환기창이 이렇게 있네요. 그리고 뒤쪽에도 이렇게 환기창이 이렇게 있습니다. 그런데 이 EPP 벌통의 강도는 다른 벌통에 비해서 어느 정도 강한지는 제가 비교는 안 되지만 비슷하겠죠? 뚜껑 한번 열어봤고요. 그 다음에 1층에도 화분 거리가 있고요. 또 문이 이렇게 여닫이가 이렇게 양쪽으로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바닥에는 환기창이 있는데요. 환기창이 기존에 제가 야생 거 쓰던 환기창 정도랑 비슷한 정도 큰 것 같아요. 이렇게 쭉 빠져서 뒤쪽에서 이렇게 체결을 들었다 놨다 뺐다 넣었다 할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바닥이 분리가 되는군요. 바닥이 이렇게 두 개를 빼고 그러면 이렇게 딱 분리가 됩니다. 바닥이 분리가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청소 같은 거 할 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다시 또 껴야죠. 이런 부서 잃어버리게 되면 또 큰일 나겠죠. 네, 그래서 잘 보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옆에 두 개 꽂고 또 오른쪽 왼쪽 옆에 두 개씩 이렇게 이제 꽂아주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 이 EPP 벌통에 있는 삼매벌에서 늘어난 벌을 이 벌통으로 옮겨가면서 그리고 통가리죠. 통가리 하면서 개상을 한번 올려볼게요. 개상을 올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격왕판이 필요하죠. 1층과 2층을 구별하는 격왕판이 필요한데 격왕판 준비를 안 했네요. 잠깐만 기다리세요. 짜잔! 스테인리스 격왕판을 준비했습니다. 1층에는 여왕벌이 계속 산란을 하면서 살림을 꾸리는 공간으로 만들고요. 2층은 꿀을 따오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러면 여왕벌을 잘 찾아서 여왕벌을 1층에다 잘 넣어놔야겠죠. 한번 볼까요? 아참, 또 여기에다가 벌집을 넣어 놓으려면 또 공섭이랑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죠? 서초광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아이 또 까먹었네요. 다시 갔다 오겠습니다. 네, 이렇게 공섭이랑 준비했습니다. 항상 미리 사전 준비가 필요하죠. 숙성꾸지기 맨날 깜빡깜빡 덜렁덜렁 되네요. 기존에 3매벌에서 점점 늘어나서 지금 5매벌까지 확장이 됐는데요. 한 6매 정도 산란이 가면 개상을 올리는데 지금 5매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1층 벌에서 그냥 꿀을 따려고 했었는데 마침 새 벌통이 왔으니까 과연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지 확인도 할 겸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까지는 산란이 갔었고요. 여섯 번째는 빈 벌집을 놓았는데 와우, 집을 다 졌죠? 이것은 1층에다 일단 놔보도록 하고요.
그리고 일곱 번째는 와 꿀을 가득 채웠습니다. 꿀. 그래서 꿀을 가득 채웠어요. 이 꿀은 새꿀이니까 2층으로 꿀 계속 채우도록 2층 첫 번째에다가 놔보도록 하고요.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한번 볼까요? 네, 다섯 번째는 와 이렇게 쫙쫙 밀어놨죠. 각 산란 완전히 꽉 채워가지고 산란을 아주 엄청나게 잘했습니다. 우선 여왕벌을 찾는 게 관건인데 제가 여왕벌을 저번에 흰색 칠을 해놔서 좀 발견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 여왕벌이 없으니까 이건 다 태어날 벌들이니까 2층으로 그대로 올리고요. 이게 태어나면 여기에다 꿀을 또 채우겠죠.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는 다 태어나고 가운데 다시 또 산란이 가고 있네요. 자, 그러면 여기도 한번 여왕벌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여기는 어린 벌들이 이제 태어나는데 사실은 어린 벌들을 여기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? 그 꿀 채울 공간이 부족하겠지만 저희는 숙성 꿀을 따는 거기 때문에 뭐 한 최소한 3주 한 달 정도니까 그냥 또 벌들 태어나고 또 자라고 계속 하더라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올려놓겠습니다. 아, 와, 헛집을 또 이렇게 주렁주렁 달았군요. 헛집을 달았고요. 헛집을 좀 제거를 해 주겠습니다. 군복열이 날라고 이렇게 이제 헛집이 주렁주렁 달려져 있죠. 여왕벌 어디 있을까요? 여왕님을 찾아서 여왕님은 1층으로 보내드려야 되는데 여왕벌을 잘 찾아보겠습니다. 아, 흰색 칠이 되어 있는 여왕벌 찾아봐라. 제가 흰색 칠 안 해놨을까요? 그러면 또 유심히 찾아보고요. 여기도 없는 것 같으니까 그대로 올려놔 보고요.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여왕님 나타나셔야 되는데요. 여왕님. 와 여기도 헛집을 완전히 주렁주렁 달아놨어요. 헛집을 숯벌집 군복열 일으키려고 숯벌집을 이렇게 주렁주렁 달아놨고 아직 숯벌을 산란하진 않았죠. 여왕님이 어디 계실까요? 날씨가 엄청 쌀쌀해요. 그래서 벌들을 신속하게 좀 봐줘야 됩니다. 저녁 무렵 되니까 우리 꿀벌들이 추워가지고 덜덜덜덜 떨 것 같아요. 빨리 작업을 해야겠습니다. 근데 여왕벌이 보여야 되는데 여왕벌이 어디 갔을까요? 자, 이렇게 이제 놔두고요. 자, 첫 번째 장에 여왕벌이 있어야 될 건데 없으면은 아니 되옵니다. 여왕벌. 와 여왕벌. 네. 자, 여기 있을까요? 여왕님 어디 가셨을까요? 여왕님 어디 가셨나요? 여왕님이 안 보여요. 네, 애벌레 산란이 있는데요. 여왕벌이 안 보입니다. 여왕벌이 안 보이네요. 아, 이러면 좀 곤란한데요. 네, 여왕벌을 찾아야 되는데 여왕벌이 안 보이고 애벌레만 이렇게 이제 잔뜩 보입니다. 자, 그래서 이게 지금 애벌레 있는 이 벌집을 1층에다가 이렇게 이제 놔두도록 하고요. 애벌레 있는 벌집을 1층에다 그대로 놔두도록 하고요. 자, 여기는 뭐냐면은 보온판 해주려고 네, 여기 종이 박스로 재놨는데 와, 완전히 다 갉아먹었죠? 그 다음에 와 여기도 이렇게 헛집을 달고 벌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. 여기 있는 것도 좀 이제 털어주고요. 그다음에 요거 집 짓담한 거 계속 산란하고 아래쪽에다 놔주고요. 그다음에 여기 벌집을 여섯 개를 맞춰놓도록 할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그다음에 다섯, 여섯 개인데 저는 항상 다섯 번째 이렇게 빈 벌집 틀을 넣어놓거든요. 왜냐면은 여기에 집을 짓고 진드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친환경으로 진드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제 넣어놓죠. 그런데 지금 여왕벌을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날씨가 쌀쌀하니까 아직 일일이 다 확인하려면 좀 어려우니까 좀 벌들한테 스트레스는 되겠지만
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나한벌이 없어서 여기다가 툭 털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툭 털어주도록 할 건데 지금 벌집 위치가 이렇게 바뀌었죠. 바뀌게 되면은 여기로 들어오던 벌들이 이쪽으로 못 쫓아올 거니까 그 벌집 위치를 그대로 옆으로 살짝 이런 위치 이렇게 지켜보겠습니다. 그러면 밖에 나갔던 벌들이 들어오겠죠? 네, 그러면서 벌을 탁 털고 요한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없습니다. 산란 조금 있고 번데기장이고요. 자, 그 다음에 네 번째 것도 한번 볼게요. 네 번째 것도 여왕벌이 바로 보이면은 너무 좋은데 여왕님이 안 계시면 다 털어주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넣어주겠습니다. 이렇게 벌을 털어주는 거는 벌들한테는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가급적은 안 털어주면 좋은데 으차! 한번 털어주고 다시 한번 여왕벌 확인하고 여왕벌 확인하고 빨리 넣어줘야죠. 날이 쌀쌀하니까 5월인데 왜 이렇게 쌀쌀해요? 바람 많이 불고. 그럼 여기도 와 여왕벌 여기 있네. 여기 노란색 하얀색이 아니고 노란색 칠해있는 여왕벌. 아 두 통이나 제가 털어서 미안하네요. 여왕님 이렇게 잡아서 가지런히 벌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. 아이고 꿀벌들한테 미안하네. 그 다음에 네, 여광판을 이렇게 올려놓고요. 여광판을 이렇게 올려놓고 근데 여기에 지금 헛집 밀랍으로 집을 좀 저어놨기 때문에 눈을 슥싹싹 잘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제거가 잘 안되면은 1층하고 2층 여광판이 사이가 떠서 조금 잘 닫히지 않을 수도 있고 벌집이 좀 엉성하게 엉망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쭉 좀 밀어서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평상시에는 제거해 주지 않다가 지금 제거해 주는 이유는 평상시에는 이 공간도 벌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드니까 최대한도로 단열을 적게 하려고 그냥 놔두도록 하고요. 다 올려놨고요. 그 다음에 2층 쫙 올려놓겠습니다. 그냥 딱 잘 맞네요. 그리고 2층 올려놓고요. 그 다음에 격리판을 하나를 놔놓고 그 다음에 이것은 플라스틱 네, 벌집인데요. 얘는 좋은 게 청소해서 재활용 가능하니까 이것도 하나 올려놓고 그 다음에 네, 그리고 뭐 있죠? 천! 그렇죠, 천! 천을 다시 덮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꿀벌들아, 이제 새 집 만들어줬으니까 꿀 많이 물어와라. 아, 참. 문을 안 열어줬네, 문을. 어이구, 미안해. 문을 한쪽만 쫙 다 열어주겠습니다. 그리고 2층도 문을 한쪽만 쫙 열어줄게요. 네, 와, 신기하다. 1층, 2층으로 그대로 다니게끔 문을 열어주고요. 그리고 아직은 벌량이 조금 계산 올릴 벌이 안 되는 걸 올렸기 때문에 따뜻하다고 덮어주고요. 또 메모를 해야죠. 기록을 해봅니다. 삼매벌에서 벌들이 쭉쭉 잘 늘어났는데 앞으로 이 벌이 꿀을 얼마나 물어올지 다른 벌들하고 비교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새 벌통에 교체해줬고 1층에는 봉판 하나랑 요항벌 그 다음에 2층에는 봉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아 봉판이 네 개고 꿀장이 한 개 1번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플라스틱 소초 이렇게 해서 넣어놨습니다. 자 그 다음에 뚜껑을 닫아주고요. 뚜껑을 닫아주고 이게 휑 하고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네, 고정을 시켜야 되죠. 아 그런데 어디에다가 고정을 시켜야 되지? 아 여기 앞에 이렇게 있으면 홈이 있죠. 홈
홈에다가 이렇게 짤까닥 이렇게 고정을 시키면 되고, 앞뒤로 이렇게 고정을 시키게 되면 뚜껑이 오, 안 날아가네요. 네, 좋습니다. 이렇게 해서 새 벌통 경남 양봉원에서 또 지원해 주신 해피홈 새 벌통 한번 위치시켜 봤고요. 이 새 벌통에서 과연 일반 EPB 벌통에서 꿀 따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 건데, 아무래도 요 벌은 벌색이 조금은 약하잖아요, 그죠? 다른 거는 최소한 6매 이상 됐을 때 개장을 올렸는데 지금 5매 벌에서 개장을 올렸기 때문에 조금 약하지만, 그래도 한번 비교, 그거 감안하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새 벌통. 그리고 작년에 제가 또 야생 양봉원에서 산 11만원짜리 그 있죠? 스페이스 하이브 벌통, 그것도 옆에다가 또 설치해 놓고 두 벌통을 또 한번 비교도 해 보겠습니다. 우리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우리 삼매벌 처음에는 약했었지만 과연 다른 강한 벌들하고 뒤처지지 않게 꿀 잘 물어오는가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. 요 꿀은 앞으로 제가 안승재 숙성꿀 채널에서 이벤트 할 때 꿀 선물용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5월 가정의 달 맞아서 우리 구독자님들, 시청자님들 더 건강하세요. 꿀은 안승재 숙성 꿀 화이팅! 고맙습니다. 그리고 경남 양봉원 사장님 감사합니다. 잘 키워볼게요.